브레닌을 자연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워야 되는데 집안에 가둬놓고 키우는구나 라는 비난을 다양한 질문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브레닌에게 최선을 다했고 브레닌은 항상 순간에서 행복을 느꼈고 그 순간에 만족했고 그랬다는 걸 위로 계속, 받는 거죠. 계속 방어적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 자체. 물론 잘 돌봤고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늑대로서의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없죠. 이 작가는 역설적으로 나의 동기가 선량했고 동기에서 유발된 나의 행동들이 모두 최선이었기 때문에 브레니는 행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스스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동물권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그를 위해 좋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내가 반려 환경을 잘 꾸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기가 아니라 더 좋은 자연 환경, 그들에게 적합한 물리적인 자연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진화와 역사를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 반려동물화된 그리고 사람에게 길들여진 강아지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도 추구하는 행복이 원초적인 자연의 상황인가는 이 사람이 보내는 그런 의문처럼 저도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연장된 정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 없이 IT 기기 도움 없이 원초적인 상태가 가장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인간은 점점 더 뭔가 변화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강아지는 만약에 인간을 연장된 정신으로 보고 있다면 그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반려동물이 된 강아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없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같이 지내면서 교감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의 철학적 업적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가 체화된 인지론과 하나가 동물권인데 체화된 인지론에서 말하는 게 교감에 관한 감각과 교감과 함께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런 인지론에 대한 건데 체화된 인지론이 정신은 본질적으로 주변 세계가 체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이룬다. 이거는 최근 인지과학의 화두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는 체화된 인지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화해 와서 체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원초로 돌린다고 행복한 것인가. 그러니까 환경이 인지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서로 그쵸?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행동하고 늑대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늑대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걸 합리화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문제가 없다. 이 환경을 내가 이렇게 꾸렸고 이 환경 속에서 브레니는 이렇게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개가 그렇게 사고하고 늑대가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단기간에 된 것은 아니고 엄청난 시간의 축적이 있었겠지만 그걸 좀 축약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러면 인간이 영장류가 어떤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동물들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인지를 바꿔. 그런 방식으로 그 동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습관 같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도 필요했겠죠. 그도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 마크로렌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동물들을 약하게 만들어, 나약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뭐 강아지가 지금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도구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얘네들이 그렇게 인간을 뭐 활용하는지 기대는지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로 조장하고 만들어 간 거가 인간이라고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책이 자꾸 생각이 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생선은 그 고마웠어. 돌고래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이 우리나라 이제 수족관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환경단체랑 이렇게 애가증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줬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쓴 책인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물론 돌고래는 이 브레니는 환경보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이제 살다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 동안 수족관에 있었고 같은 사육사한테서 자랐으면 어느 정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쌓인 정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실제로 사육사들 인터뷰는 자기들은 잘해줬고 얘는 나를 잘 따랐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데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고래를 풀어주는 행사를 엄청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가두리를 쳐놓고 몇 시가 되면 풀어주고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간과 동물이 공생한다는 게 뭐지? 이 공생 사실 그건 공생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게 되게 그게 마크 롤렌즈 식으로는 또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연장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근데 그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게 그 순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데 그 전에도 그 순간순간이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브레닌도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야생에 풀어놨을 때 브레닌이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종별이 아닌 개체별로 그 인간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속에서 얘도 변하고 나도 변했을 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왜냐하면 그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에도 외국 돌고래를 풀어준 사례도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여우처럼 풀어줬는데 안 떠나는 돌고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에 머물면서 재롱을 부리고 먹을 거 얻어먹고 이런 돌고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존재가 인간 때문에 변화해버린. 체화된 그런 케이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개별 개체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계속 들긴 했었어요. 브레니는 과연 행복했을까? 라고 행복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딱 조건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꼬만 딱 놓고 보면 이 케이스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마크 롤렌즈가.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마크 롤렌즈는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마크 롤렌즈는 이 새끼 늑대를 자기가 데려다가 키울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가능한 것 심지어 같아요. 심지어 구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조한다는 느낌으로 사죠. 그렇죠. 내가 아기 놓고 왔을 때 얘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영장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는 펫샵 가서 강아지 사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잘 키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태어난 강아지니까 내가 데려와서 잘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지 지만 많은 사람들이 펫샵에서 구매하는 거는 개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겹쳐 보이고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쪽